최근 화학사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고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늘리면서 환경과 사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령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병 안에 들어있는 하얀 실리콘. 실리콘 안에 화장품을 넣어 잔량 없이 내용물을 모두 쓸 수 있고 플라스틱에 이물질이 묻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률도 높아 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최근 실리콘 내용기 제작 스타트업인 이너보틀과 에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너보틀이 다 쓴 용기를 수거하고 LG화학이 이를 구매한 후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는데 LG화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이너보틀을 낮은 가격에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화학사들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스타트업 껴안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플라스틱 자원선순환 프로젝트 루프에서 슈퍼빈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슈퍼빈은 캔이나 페트병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압축할 수 있는 순환 자원 회수 로봇인 네프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SK종합화학 또한 미국 열분해유 전문 생산업체와 손잡고 폐플라스틱의 원료 재사용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화학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스타트업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스타트업을 지원해 상생하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겐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화학기업은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상생형 합종연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